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장관 역임하신 안흥모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이신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입니다. 건국대 대학원장 역임하신 역사가 이주영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이신 원광대 역사학과 교수이신 이주천 위원이십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정창인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국방대학원장을 역임하신 한광덕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이신 함기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또 계실 것입니다만 이 정도로 소개는 그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인 정창인 박사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시절에 행해진 국가안보 시스템의 무력화, 좌편향시각의 과거사 활동, 역사교과서 왜곡, 전교조 등 좌편향교육, 또 사회 전반의 친북 좌파세력 가로신태 등에 관해서 광범위한 국가정체성 훼손행위를 인간 차원에서 조사하고 재규명하여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발전과 선진화 시인에 기여하고자 2005년 5월 25일에 발족되었던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애국활동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국민운동조직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2008년 6월 3일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상화 작업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마땅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운악한 대못을 박아놓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외국 시민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상화 추진위원회 추진 사업은 안보 분야, 교육 분야, 과거사 분야, 사회 분야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논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활동 등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술 세미나, 진상규명 발표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관련 자료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또 관계 당국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다시 말해서 형사고발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원회의 국가기관 제도화 방안 등 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안흥모 전 내무부 장관님, 이동복 전 국회의원 및 북한민족보람 대표님, 정기성 전 대법관님, 최대근 전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하신 고영주 변호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문 및 집행위원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김원한 전 남기부 수사단장,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주영 전 건국대 대학원장, 이필욱 전 서울경찰청장, 정창인 전 육사교수,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 김성욱 기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동호 북한민족포럼 간사, 이주천 원광대 교수,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 유희현 북한전문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한기용 변호사 등이며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련 지명으로 인해서 2009년 11월 9일자에 해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서는 2008년 6월 3일 발족식 때 왜 국가 정상화 추진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범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고 또 2008년 7월 1일과 7월 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촛불 시위 규탄 관련 광고를 2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친북 반국가 행위 인민사전 같이 편찬이가 출범하였고 국가안보수석관 정상화 세미나를 2008년 11월 10월 9일날 개최하였으며 방국가교육협결 국민연합 결성에 참여한 바 있고 또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 관련 광고를 2008년 10월 1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관련 NGO 집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정치사상 용어 정상화 세미나를 2005년 3월 18일에 자유민주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촛불로 인한 안보위의 세력 국민교양책자를 발간하였고 2009년 10월 19일에는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30일 조선 및 문화일보에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을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고 2009년 10월 24일 조선문화의 자유시민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친북자유인사 북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광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9년 10월 16일 현프레스센터에서 친북 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 현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에 주관 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셨습니다.